기술원은 유기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유황 비료를 알갱이 형태로 만드는 바이오황 입산화 특허 기술을 지난 23일 신재생에너지 선도 기업인 에코바이오 홀딩스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이날 조영숙 원장, 송효순 에코바이오 홀딩스 대표 등 관계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황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화해 농가에 신속히 보급할 계획입니다. 황은 유기재배 허용물질 규정에 따라 농가에서 비료나 병해방제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액체 상태로 분무할 경우 황 입자의 비산을 작업자가 흡입하는 안전성 문제와 급격한 토양 변화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기존 액체 상태로 분무 살포하던 유황 비료를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또 살포가 편리하며 제조 시간과 소요 비용도 줄일 수 있어 농가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